아까 일자리 말고 일거리를 찾아가야 되는 시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 그러면 일자리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일거리를 찾아서 좀더 깊이 파고들고 전문가가 되려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그런 걸로. 그, 위에로, 그,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새 엄청 유명한 와인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그렇죠. 미디어 전문가인데. 이 양반은 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이제 취직을 한게 아니라 아버지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이제 와인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 사업을 도왔어요. 근데 마을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거기서 팔리는 와인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조그만 마을에서.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한 게, 아, 이거를 마을 사람 외한테도 이거 온라인으로 와인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양반이 시작한 게 와인 유튜버예요.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투박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와인을 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인을 품격 있게 고급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맛도 아주 직설적으로 맛있음이 있다 없다 어떤 게 좋다. 근데 그게 오히려 잘 먹히죠. 청취자들한테 잘 먹힌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솔직하게 어떤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 투박하지만 어떤 진실성이 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런 유튜버를 하면서 댓글을 아주 성심성의껏 답을 하는 겁니다. 네네. 솔직하고 소통하는 자세. 예. 쌍방향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거예요. 네. 이 양반도 유대인이야.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그맣던 와인샵을 큰 돈을 주고 팔아.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런 경험을 밑전 삼아서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컨설팅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회사도 잘 돼가지고 그걸 IPO로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거부가 돼요. 양재장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그 아버지 와인샵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지? 라는 데서 그러니까 자기 현직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와인 유튜버도 근무 시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와인 상점을 닫고 자기가 저녁 시간에 유튜브를 만들고 그다음에 댓글을 달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조그마한 와인 상점을 그렇게 크게 키워내고 그러면서 얻은 자기만의 비법, 노하우를 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커머셜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일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일거리.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피터 드러커 얘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피터 드러커도 마찬가지예요. 피터 드러커가 사실은 그 양반 나이 65세 이상에 그렇게 책을 많이 쓴 거거든요. 이 사람이 거의 90될 때까지 계속 썼죠? 근데 거의 95살에 돌아가는데 돌아가셨을 때까지 계속 글을 썼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양반도 사실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중세서부터 유대인들이 그 고객 만족 경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시 길드사회에서 길드사회는 생산량이나 이 판매량을 그 길드에서 딱딱딱 정해줍니다. 가격까지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팔아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길드에서 너무 장사를 잘하니까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길드 바깥으로. 그러면 사실은 조직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힘들어야 되는데 유대인은 그럴수록 더잘 돼. 더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도 길드보다 품질을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싸게 팔 뿐만 아니라 특히 서비스를 정말 마지막까지 철저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길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대 경영학에서 조망하는 모든 경영 이론들이 거기에 다 나와.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로서는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든 어떤 경영 이론이라기보다 자기 조상들의 경영 이론을 많이 현대 경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유럽에 살 적에도 그 당시 유럽의 어떤 그런 그 히틀러라거나 어떤 군국주의나 어떤 천재주의 이런 것들이 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온 거거든요. 네. 어떤 그러한 것까지 자기 인생 역정의 어려움이 그 경향 속에 다 이렇게 녹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조상의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어떤 삶의 과정의 어떤 역경들이 그 학문으로서 이렇게 집약돼서 그 분야에서 이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는 현대 경영학의 전문가가 자기 학문을 쌓아온 방식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빚을 보기 시작한 게 65세라는 거예요. 아, 전 이걸 굉장히 너무 안심이 돼요. 아니, 네.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돼요. 오래 잘 죽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양반이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그동안에 그 자기 나름의 학습법이라거나 이걸 통해서 결국 1년에 65세부터 90세까지 30세 동안 그 자기의 학문을 집대성한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게 특히 마음에 들어요. 아니 사실 교수님도 비슷하시잖아요. 은퇴 한번 하시고 그 이후로 네, 전문성을 제2의 피터 드러커, 한국의 피터 드러커 맞습니다. 네. 분야도 비슷하시고 그러게요. 그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가 저는 너무 감명 깊어서 써놨는데 지식 근로자라는 단어도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요? 예, 그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67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 지식 근로자 개개인은 CEO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식 근로자들은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성과와 공헌, 즉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이 시킨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일거리 찾아서 CEO가 돼서 계속 목표를 추구해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이런 태도를 갖고 살고 있었는데 피터 드러커가 이런 아름다운 학문적인 문장으로 쓴 건데 그러면 피터 드러커처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처럼 한 분야를 정리하고 융합하고 창조하는 정말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의 관심 분야를 찾아내야 되겠죠. 네. 자기의 관심 분야. 그건 처음에는 사실은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아, 내가 이런 걸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면은 그걸 찾아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나가면 되는데 네. 제가 유대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유대인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유대인에 관한 관심이 있다면 호기심이 있다면 누구나 유대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의 이런 탈무드 살롱을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유대인 관련 책을 읽고 그들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조금은 더 특화를 해가지고 뭐 그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거 혹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창업자들에 대해서 혹은 탈무드면 탈무드 아니면 그들의 학습법이면 학습법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면 아주 나중에 귀중한 자원으로 쓸 수 있고 거기서 자기의 일거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